혹시라도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이거는 실시간으로 그냥 풀로 내보낼 거야. 그러면은 제 집까지 한 27분 남았는데, 안녕하십니까. 라이언스 클럽의 라이언입니다. 여러분들, FSD 실제 주행하는 거 리뷰했으면 좋겠다. 한번 실제 FSD 성능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 요청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출근길, 퇴근길, 이때, FSD만 가지고 집에 가는 거, 또 출근하는 거,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 한번 보셨을 텐데, 지금 제가 뭐 손이 움찔움찔했던 거, 그리고 손에 이렇게 핸들을 댔지만 실제로 FSD를 끄진 않았어요. 예, 저도 조금 전에 두 번, 갑자기 이제 레프턴에서 들어갈 때, 그리고 그좀서 있다가 차 없는 거 확인하고 레프턴 할 때, 사실 그 길이 굉장히 차가 많이 다니고 나름 좌회전하기가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FSD를 끄고 제가 운전하려고 했었는데, 가능한 한 손을 최대한 한번 FSD로 가보자 라고 해서 끝까지 제가 손을 안 댔습니다. 그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지금 한 번도 끊임없이 FSD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제 차는 이제 시티라이트, 트래픽 라이트까지 그다볼수 있는 그풀 버전이 들어가 있고, 자, 지금 이제 제가 집으로 그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FSD를 켰기 때문에 이제 모든 시내 주행, 그 다음에 프리웨이 주행, 이것들을 다 그냥 테슬라가 알아서 운전하게 할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쭉 들어가서 보면, 자, 제가 지금 이렇게 계기판을 찍고 있는데요. 앞에 지나가는 차들을 실시간으로 그래픽으로 변환해서 이렇게 계기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차가 몇 대가 지나가든 다 스캔을 해서 바로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이 디스플레이에 띄우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놀랍고. 자, 신호가 지금 파란불 좌회전에 바뀌자마자 혼자 움직이고 있죠?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면서 저도 신호가 바뀐지 몰랐는데, 지금 신호가 바뀐 걸 확인하고 가고 있어요. 자, 운전하니까 제가 이제 카메라는 내릴게요. 자, 골목길, 골목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구글맵이랑 테슬라가 연동되어 있으니까 집에 가는 길을 평소보다 이렇게 더 골목길로 찾아가게 지금 하고 있어요. 트래픽 없는 길을 이제 찾아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가는 길이 제가 원래 가는 길보다 턴이 더 많고 골목길 운전이 더 어려운 운전을 많이 하는 길로 지금 테슬라가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 차선을 지키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이러면 안 되지. 지금 굉장히 여기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인데, 요 부분은 제가 따로 캡처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또 신호 확인한 거 보고 가고 있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길 자체가 그냥 그한 차선이 넓은 길도 많고 이렇게 옆으로 나눠지는 길도 많기 때문에 사실 자율주행으로 운전하기 되게 어려운 길인데, 이쪽으로 어쨌든 가고 있습니다. 자, 신호 파란불 확인해서 가고 있고요. 예전에는 보통 교차로 앞에 이게 우회전 차선이 있기 때문에 이 차선이 넓어지잖아요. 이럴 때 테슬라가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가다 보면 이렇게 중간에 그 차선이 끊어져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도 테슬라가 막 갈팡질팡했는데, 지금은 보니까요, 라인을 자기가 딱 그려놔요, 앞으로. 그리고
그 가상의 라인을 이렇게 턴하는 거나 아니면은 차선이 없어졌을 때 또는 갑자기 한 차선이 이렇게 넓어졌을 때 이렇게 자기가 선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그 선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선이 약간 희미해지거나 끊겼더라도 일단은 그 다음 선을 캡처해서 그 가상의 선을 만들고 그 길을 따라가요. 그래서 시내 주행에서도 사실 자율주행 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지금 이제 끊이지 않고 가는 그 능력이 제가 갖고 있었던 2018년 테슬라 버전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런 데서도 이제 헤매야 되는데 지금 저 앞차로 가상의 선을 딱 찍어 놓고 따라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헤매지 않고 이제 들어갔던 길이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 길이 지금 어려운 길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원래는 저도 퇴근할 때 이 길을 가진 않아요. 근데 이 구글맵, 테슬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글맵이 저녁 시간에 이제 이쪽 길로 뭐 이따 산길도 나오고 막 하는데 로컬 길 굉장히 긴 길을 지금 해놨기 때문에 테슬라가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게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죠.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고 사람이 계속 확인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구간에서는 그 얘도 헷갈려하는 구간이 있어서 사람이 항상 가끔씩 개입을 해줘야 되고 체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정도의 차량인데, 근데 단언코 이렇게 능력을 낼 수 있는 다른 모델은 없습니다. 단언코 없어요. 지금 제가 교차로에 있을 때 이렇게 카메라를 찍는 사이에 제가 아무것도 다른 걸 확인하지 못할 때 테슬라가 출발하고 좌회전을 했거든요. 신호 바뀐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옆에 이 수십 대의 차량들이 지나가고 앞에 갑자기 튀어나오고 길이 변화가 되고 도로가 바뀌고 이런 부분들, 이거를 그냥 우리가 게임에서 뭐 여러 대의 차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시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차량의 대수와 그 차량의 쉐입과 차선과 이런 것들을 정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딱 그래픽화 시켜요. 지금 사람 지나가는 것도 다 지금 가고, 이쪽에서 안 보이던 차가 갑자기 네다섯 대가 이쪽에서 나오고 네다섯 대가 저쪽에서 나오면 한 번에 얘가 캡처해야 되는 게 열 대가 가까이 넘어요. 그리고 지금 차선이 그 왕복 4차선이서 그런데 이게 뭐 왕복 8차선 이렇게 되면은 얘가 한 번에 캡처해야 되는 차량이 몇 대가 한 20대는 될 거란 말이죠. 그래도 다 잡아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그래픽에 딱 표현을 해요. 저는 이 기술만 해도 다른 차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그 어떤 메모리 카드를 쓰는지, 어떤 칩을 쓰는지, 이 그래픽, 그 다음에 이 속도, 메모리 속도. 자, 지금 이 신호는 파란불인데 홈리스가 지금 무단횡단하고 있죠. 얘는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픽으로 저 사람을 확인하고 괜찮으니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질비한 이 시내 주행을 지금 운전한다는 거 여러분들 믿겨지세요? 지금 보고 계시죠? 이게 그냥 적당히 하는 자율주행이 아니에요. 적당히 하는 자율주행이면은 이렇게 도시에서 한 블록도 못 갑니다. 하나의 신호도 넘어가지 못하는데 이거는 정확히 신호 캡처하죠. 그 다음에 그래픽으로 다 지금 주위에 3을 잡아내고 있고, 네, 노란불로 바뀐 거 나와 있고, 노란불이니까 쓰고, 앞차 따라서 쓰고. 어메이징이에요, 어메이징.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이거는 실시간으로 그냥 풀로 내보낼 거예요. 그러면은 제 집까지 한 27분 남았는데, 27분 동안, 여러분들 어떤 자율주행 그 능력이 나오는지 직접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목이 너무 마르다. 자, 그러면 뭐 추가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게요. 미국에서는 특히 LA에서는 이제 출퇴근 할 때 이렇게 로컬과 고속도로가 항상 섞여 있어요. 그 한국은 어떤 도시 안에서는 출퇴근을 한다, 생활 반경이 다 이제 도심 안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 LA는 이 시내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이
그 생활에서 항상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30분 이제 주행을 하지만 이 사이에 로컬 길도 이렇게 있고, 오 마이 갓. 저 미친놈이네요. 로컬 길도 있고, 이제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길도 있고 합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밤이라서 여러분들 주위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아침에는 이제 아침에 출근하는 것도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조금 더 이제 그 데일라이트 좀 밝은 화면에서 보시면 주위 상황도 좀 더 잘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핸들 체크만 해주고 그 나머지는 이제 직접 테슬라가 운전하고 있어요. 이분 저기 페달에서도 발을 다 뗐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섰을까요 얘가? 스탑 트래픽 컨트롤 왜 섰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놔둬볼게요. 파란불 제가 그냥 왜 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일단 출발을 시켜놨습니다. 와씨 지금은 앞차가 제 앞에 앞차가 차선이 이렇게 멀지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앞에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래서 제 앞차도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제 차가 이렇게 급하게 섰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는 너무 좁아서 이제 손을 이렇게 대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얘가 테슬라 운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도로에 제한속도가 40마일이에요 40마일 65km 지금 좀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도로에 제한속도가 40마일이다 보니까 얘도 40마일로 해서 약간 요 짧은 도로에서는 저한테는 좀 빠르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놔둘게요. 그리고 지금도 넓어졌던 차량이 차선이 이렇게 좁아지면서 제 뒷차가 저를 추월하고 서로 간격을 조절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도 혼자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같이 이제 앞차가 급브레이크 밟고 앞차가 급브레이크 밟았을 때 어쨌든 테슬라가 섰죠. 네, 서고 저는 혹시라도 뒷차가 이제 제 차를 박을까봐 약간 액셀레이터로 앞으로 살짝 이렇게 출발시켜준 거는 제가 개입을 했어요. 그건 이제 안전을 위해서 제가 한 거고. 네, 그 부분 전후 사정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다 컨트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회전을 할 거예요. 우회전을 약간 급격한 우회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어떻게 감속을 하면서 우회전을 할지 한번 보고 싶어요. 자 깜빡이 켰고요. 이제 우측 차선으로 들어갈 겁니다. 우측 차선으로 들어갈 거고 지금은 그 끝에서 두 차선이 다 우회전이 가능한 차선이어서 지금 이쪽 중앙 차선에서 이제 우회전을 하려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들어가죠. 자, 지금 여기가 운전하기 굉장히 복잡한 구간을 지나가고 있고 지나왔는데 어쨌든 제가 이거를 진짜 풀로 저도 찍어보고 싶어서 지금 전혀 개입을 안 하고 있어요. 네, 끝까지 지금 가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보통 저희가 이렇게 교차로에서 이렇게 턴을 할 때, 특히 좌회전할 때 시작점이 여기고 끝점이 여기면 보통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밟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코너 라인을. 근데 얘네 정확하게 코너를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로봇처럼 이렇게 딱 정해졌기 루트가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패스가 그 선을 따라서 이렇게 딱 정확히 이렇게 코너를 들어가더라고요. 자, 저한테 차선 변경을 하겠다고 한 것 같아요.
네, 지가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차선 변경하죠. 그리고 이 도로에 규정 속도 35마일에 맞춰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차선이 끊긴 도로가 있었죠. 계속 그런 차선이 나왔었는데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그냥 자기가 딱 정해놓은 그 앞에 루트를 따라서 이제 가고 있고, 자 이제 우측 차선, 우회전 차선으로 자기가 찾아 들어갔어요. 지금 찾아 들어가서 우회전, 이런 게 발전됐다는 거예요. 이런 게 예전 테슬라에서는 이런 걸 못했어요. 예전 테슬라에서는 거기서부터 이미 갈팡질팡 막 차선 찾다가 하고, 지금 이제 신호 빨간 거 확인하면서 이쪽 우회전 차선이니까 사람 없는 거 확인하고 가고 있습니다. 야 진짜 이거 진짜 센세이션한데? 정말 야 뭐 자 좋습니다. 제가 우회전 차선 차량이 나오는데 교차로에서 차가 있는 거를 그래픽으로 이미 확인을 하고 있었고, 사실 이럴 때는 저는 그 위에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있으니까 1차선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다음에 이제 경로가 우회전을 해야 되는 경로다 보니까 우회전, 그러니까 끝쪽 차선으로 이미 와 있어요 얘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조금 불안하긴 해요. 그렇게 옆에 있는 걸 갈 때, 왜냐면은 저희가 운전하면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을 때는 1차선으로 가잖아요. 근데 얘는 그 다음 경로가 우회전이기 때문에, 뭐야 이거? 왜 이제 와서? 뭐지? 괜히 찍네요. 자,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긴 교차로에서 차선이 없는 것도 그냥 자기가 정해놓은 가상의 루트대로 지금 가고 있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제 와서 좌회전, 이쪽 차선으로 변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차선으로 와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잘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 너무 어두워서 여러분들, 이게 제가 이렇게 체크업하는 게 잘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 그리고 하나 제가 그거 한 게 놀란 게, 그 라이트를 오토로 셋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 가면 알아서 자동으로 하이빔으로 바꿔주잖아요. 근데 얘는 자율주행 할 때 어쨌든 자기가 운전하는데도, 이 기계가 운전하는데도 안 보여서 그런가 하이빔을 올려줘요. 올렸다 내렸다 해요 자기가 알아서. 뭔가 이게 자기도 보면서 운전을 해야 되니까 안 보이니까 이게 하이빔을 올리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사람에 맞춰져서 세팅되어 있는 대로 이게 움직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혼자 운전하면서도 안 보일 때는 하이빔을 올리고 내리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속도로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자 이제 들어갑니다. 고속도로 들어와서, 네 고속도로 들어와서 차선을 변경하려고 했는데 뒤에 차가 있으니까 이제 안 가고 있고, 여기서부터는 저한테 고속도로에서는 저한테 레인 체인지를 확인하라고 항상 메시지를 보내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보내면 이제 계기판에 이런 그래픽들이 나와요. 계기판에 뭐야 이거, 옆에 차가 있었나봐요. 계기판에 이제 테슬라가 신경 쓰고 있는 차들에 대한 것들을 다른 색깔로 표시하면서, 이게 자기가 이제 감지하고 있다고 나오고, 그런 차들이 지나가서 클리어해지면 이제 차선을 변경을 합니다. 제가 그
어쨌든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핸들은 제가 핸들에 손을 대고는 있어요. 근데 운전을 개입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핸들에 손만 대고 있는 정도예요. 제가 운전에 개입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테슬라는 저절로 자율주행을 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입을 하면서 자율주행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네. 제가 뭔가 약간 불안함을 느껴서 운전에 개입을 했다, 그래서 핸들에 힘을 줬다 그러면 그냥 자율주행이 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테슬라가 차선 변경하라는 데까지는 제가 다 했고, 이제 한 번 더 메시지가 왔어요. 차선 변경 다 안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해주면 이제 옆에 있는 차가 표시가 됐고 그 차가 지나가면 이제 들어갈 거예요.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도 저는 이 기능을 켜서 한 3분의 2 정도를 운전을 했습니다. 3분의 2 정도를 이제 이 기능으로 왔고, 나머지 이제 3분의 1은 아까 같이 시내주행 복잡한데 그런 데는 제가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운전을 해도 100% 맡기지는 않아요. 지금은 촬영을 위해서 제가 100%를 맡기고 있는 거고, 실제로는 뭐 고속도로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안정적인데 그런 데는 자율주행을 제가 켜놓고 나머지는 이제 직접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 자, 이렇게 뭐 차선 변경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턴하고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도 예전 테슬라에 비해서 되게 부드러워져, 스무스해졌어요. 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제 기억에는 저쪽 그 미국의 이제 카플레인이라고 이 점선이 아니고 두 개의 실선으로 되어 있는 차선이 있어요. 거기는 두 명 이상 탔을 때 탈 수 있는 레인인데 거기는 이렇게 실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넘어가면 안 되지만 예전에 차가 테슬라가 그쪽으로 넘어가겠다고 깜빡이 표시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쪽은 아예 가지를 않고 저를 반대쪽으로 보내네요. 그래서 약간 가운데에서 안정되게 가게 해주고 있고, 65마일 한국에서 110km 정도 되는 그 속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65마일이 이제 규정 속도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65마일을 다 넘게 달리죠. 보통은 70에서 75마일 달리고 좀 빠르면 80마일 이렇게 가는데, 지금은 이제 테슬라가 규정 속도로 가니까 좀 안전하게 저는 가고 있어요. 네, 실시간으로 가니까 이제 저도 아이씨, 자, 갑자기 끊겼네. 자, 막간을 이용해서 승차감, 소음, 이거를 막간을 이용해서 얘기할게요. 65마일, 제가 예전에 벤츠, 그 다음에 제 모델 X, 이거를 제가 다 소음 측정기를 가지고 딱 이 속도에요. 65마일 이 속도에서 측정을 했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벤츠 S클래스 그 다음에 모델 X 제 예전에 18년도 차 그 두 대를 고속도로에서 딱 이속도로 달리면서 소음 측정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소음 측정을 안 하더라도 예전에 모델 X를 탈 때 제가 계속 얘기한 게 나는 운전하면서 창문 열린 줄 알았다. 왜 이렇게 바람 소리가 그냥 쌩으로 들어오나, 또는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그 다음 이런 것들 소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했었었고, 그 다음에 승차감 얘기했었는데, 첫 번째 소음 진짜 좋아졌어요. 제가 센츄리에서 그 리뷰할 때 그 뒤에 창문에 이게 이중접합인지 그냥 단일 싱글 창문인지 이걸 몰라가지고 그거를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차를 바꿔서 확인해 보니까 앞하고 뒤가 다 이중접합률이에요. 그래서 뒤에서도 되게 정숙합니다. 앞에서도 정숙하고, 그 다음에 노이즈 캔슬링 있잖아요. 이게 뭔가 귀가 윙 할 정도로 되게 세지 않아요.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예요. 근데 제가 켰을 때하고 껐을 때하고 딱 그 포인트를 확인해 봤는데, 켰다고 해서 노이즈가 막 되게 극적으로 사라지거나 굉장히 막 노이즈가 막 딱 이렇게 차이가 나고 없어지거나 이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그 그냥 방방 뜨는 잡소리들 있잖아요. 방방 뜨는 잡소리들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 쿵쿵 텅텅 뭐 이 밖에서 나오는 이런 소음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정숙성이 있는 그런 소리에다가 그 밖에 이제 약간 그 소리 위에 덮여지는 잡소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노이즈 캔슬링에서 잡혀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모델 X, 그러니까 이 차량을 이제 나중에 한국에서 받게 되시면 노이즈 캔슬링을 켜놨다가 그 다음에 꺼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그 소리의 차이가 살짝 딱 생기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해놓으면 이제 이게 칼리브레이션 되면서 그 딱 100%가 되는 시간까지 좀 걸리기 때문에 차이를 그 급격하게 느끼기는 어려운데, 그냥 노이즈 캔슬링이 켜있던 상황에서 이거를 꺼버리면 이 딱 바뀌는 순간에 그 포인트를 느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소음 굉장히 좋아졌다. 그리고 제가 말할 때 지금 밖에 소리 별로 안 들리잖아요. 예전에 60마일이었으면 65마일이었으면은 그 제가 말하는 동시에 밖에서 그 소음이 엄청 시끄러워서 여러분들 이렇게 안 들렸을 텐데, 지금은 제가 말하면서도 그렇게 외부 소음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걸 제가 확실히 느껴요. 그 다음에 이 진동, 서스펜션, 이 댐핑, 하체, 와 정말 놀라운 발전입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 불만이 많이 없어요. 그 뭐 단차 이거는 보니까 있어요. 좀 있고 뭐 틀어져 이렇게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운전하면서 이 테슬라를 딱 안고 운전하면서 불만이 없어요. 예전 테슬라는 타면서 불만이었는데 이거는 타면서 불만이 없어요. 운전하면서 승차감, 이 정숙성, 그 다음에 이런 기능들, 운전하면서 여러분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제가 나중에 이거 리뷰할 거니까 그때를 위해서 맡겨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뭐 약간 이제 이 터치 스크린이 이런 게 이제 좀 불편, 여러 가지 좀 이거는 따로 얘기를 할게요. 편해진 것도 있지만 불편해진 것도 있다. 자, 간단 리뷰였고요. 한 30분, 35분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 어쨌든 약간 좀 새긴 했지만, 다시 FSD로 돌아가면 이제 프리웨이에서 내릴 때가 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내릴 때가 돼서 이제 조금씩 차선 변경을 하라고 하네요. 제가 2차선에서, 그러니까 카플레인 빼고 2차선에서 있다가 이제 3차선으로 왔고, 또 옮기래요 밖으로. 왜냐면은 저는 3마일 뒤에, 그러니까 4.8km 뒤에 저는 고속도로에서 나갈 거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선을 또 바꾸라고 하네요. 그래서 또 이제 시그널을 눌러주면 이제 알아서 바꾸죠. 자, 이제 카메라 세팅을 보니까 이쪽 이제 모니터하고 요 앞에 핸들 요 부분 들어가는 것 같고, 옆에서 저를 찍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로 환경을 지금 못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내일까지는 이 세팅으로 찍고 그 다음에 세팅은 이 앞에 도로까지 보일 수 있게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에 환경이 어떤데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지도 같이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기대하세요. 그거는 날 밝을 때 그렇게 세팅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착 시간까지 6분 남았고요. 그 다음에 2마일 뒤에, 그러니까 3km 뒤에 저는 나갑니다. 3.2km 뒤에 저는 나가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로컬로 이제 가는 그 여정이 남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이제 사무실에서 고속도로 탈 때까지 그 길이 정말 복잡한 길인데 스스로 해냈다 그 부분.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도 약 몇 분 정도 운전, 지금까지 저기서 여기까지 아무래도 못해도 한 10분은 했을 거예요. 10분에서 15분 사이 됐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지금 혼자 운전해서 온 거 여러분들 직접 이제 확인하셨을 거고. 자, 레벨 3. 뭐, 테슬라 자율주행이 무슨 완전 자율주행이냐. 야,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데, 왜 자율주행이라고 하냐. 왜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냐.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고 뭐 레벨 4, 레벨 5 이런 차들 뭐 연구하고 있는 그런 차들 지금 막 나오잖아요. 뭐 웨이모도 뭐 그 레벨 5 완전 자율주행 한다고 하지만 걔는 장담하는데요. 나오기 어렵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인식시켜줘야 되고 학습시켜줘야 되고 모든 도시를 다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몇 개 도시 끝냈을까요? 뭐 저는 그게 뭐 레벨5를 한다고 해도 전혀 현실적으로 실현되는데 엄청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아는 거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상적으로 얘기하는 거 말고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기술 중에서 여러분 얘만큼 풀 셀프 드라이빙 하는 차가 있습니까? 자율주행하는 차가 있습니까? 없죠. 지금 여기서도 램프에서 나와서 이제 앞으로 가서 차선이 그려져요. 그때까지 고속도로에서 나오면서 차선 그려질 때까지 자기가 차선 찾아서 갔잖아요. 이 작은 게 저는 계속 테슬라가 진보되는 걸 봤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단계인지를 저는 알아요. 이런 거를 따라올 수 있는 차는 지금 없다. 단정짓습니다. 없습니다. 뭐 벤츠가 뭐 어쩌고 저쩌고 BMW가 어쩌고 저쩌고 또 뭐 있을까요? 없다. 저는 단정짓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사시는 분들 프라이드 갖고 사셔도 돼요. 정말 자부심 갖고 사셔도 돼요. 그래서 그만큼 좋은 차가 됐다. 그리고 저는 이전에도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타면서 불만이 없는 차, 타면서 만족하는 차가 돼 있어요. 지금 모델 X가.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 오더 해놓고 기다리시는 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이 신호는 제가 사거리 신호고요. 사거리 신호고 여기서 좌회전 신호를 받으면 제가 저쪽에 1차선으로 갈 거예요. 왜 이렇게 깜짝이야. 네, 제가 이게 지금 좀 전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운전하면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는데 얘는 그 좌회전하는 패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정석대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코너를 크게 도는 건 있죠. 근데 그림상으로는 그 경로상으로는 그게 원래 정석인 거죠. 자,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안쪽 두 차선 중에 바깥쪽 차선을 테이크 했었고 그 다음에 그대로 이제 바깥쪽으로 해서 이쪽 차선을 들어왔습니다.
자, 앞차가 이제 오른쪽으로 빠지고, 여기 굉장히 지금 차선이 없는 게, 한 차선이 굉장히 넓죠? 우회전 차선하고 섞이면서. 그래도 이 차선, 자기 차선을 찾아가고 있고, 이제 합쳐지는 선이 그려있을 때,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이전에 차량이었으면 저기서 꺼졌어요. 이전에 테슬라였으면은 이미 저 단계에서 띠디딕 가면서 이제 꺼졌습니다. 왜? 자기가 차선을 못 찾았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 큰 차선의 중앙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나겠죠. 이 큰 차선의 이 2차선과 3차선, 우회전 차선의 중앙으로 그냥 막 달리기 시작하면 차가 막 갈팡질팡하고,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은 자기 차선을 그냥 쭉 찾아서 왔어요. 차선이 없는데도. 제가 계속 차선이 없는데, 차선이 끊겨 있는데, 자기가 가상의 선을 만들고 그 선을 따라간다 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게 이전에는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시내 주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는 자율주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테슬라가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제 스스로도 이거를 중요하게 또는 놀랍게 생각해서. 자,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 끝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따가 차선을 변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저 신호가 지나면 여기서는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좀 복잡하네. 가서 노노노노노 안전을 위해서 제가 이거 잡았습니다. 제, 네, 이거는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떻게 했을지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잡는 게 맞았었던 것 같고,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두 차선이 가다가 신호를 지나면서, 교차로를 지나면서부터 이 끝차선이 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교차로까지, 자기 차선에서 교차로를 넘었고, 끝에서 멀지가 되는 거를 이제 멀지를 하려고 했는데, 옆에 차가 있으니까 이제 제가 위험하다 생각해서 잡은 거예요. 자, 이제 내비게이션도 꺼졌습니다. 집에 왔다고. 여기까지 제가 자율주행을 이제 다 보여드렸고,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안전을 위해서 껐습니다. 잡아서 그거는 여러분들 확인하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자율주행을 왔다는 거. 그래서 실제 제 생활에서 제 사무실에서부터 집까지 풀 셀프 드라이빙으로 왔다.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총 주행 거리가 제가 지금 여기서 역으로 보면 한 21마일, 32km 정도 되는 거리고요. 그리고 35분 정도 주행을 해서 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풀 셀프 드라이빙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일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서 좀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언스 클럽의 라이언이었습니다. 빠이빠이, 락궁님들.